다음 소식입니다. 로또 1등 하면 일확천금, 인생 역전이란 말이 연상되지만 실제 당첨자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들 중엔 당첨금으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빚을 갚는 데 쓰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. 조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혹시 이번 주는 하며 부푼 기대로 복권을 사는 사람들. 사면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사는 겁니다. 또 다른 게 있다면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.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들에게 복권 산 이유를 물었습니다. 역시 거액의 당첨금을 기대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즐거운 상상을 하며 재미로 샀다는 대답이 뒤를 이었습니다. 좋은 꿈을 꿔서라는 응답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. 무슨 꿈을 꿨는지 물었더니 그 전엔 조상 꿈 꿨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이번엔 동물 꿈이 행운의 신호였습니다. 당첨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대답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. 원래 부동산 사겠다가 단골 1위였는데 이번엔 대출금을 갚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. 지난해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액은 25억 5천만 원.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1등 당첨금으로 서울 강남에 집 한 채 사기도 쉽지 않고 고금리에 빚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당첨금만으로는 인생 역전은 어려운 만큼 1등 당첨자 95%는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당첨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응답은 절반 정도였습니다. 1등 당첨자는 4, 50대가 1위,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. 1년 전 이맘때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는 24일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 18억 6천만 원은 모두 국고로 환수됩니다. SBS 조규호입니다.